정미생분들이 생각보다 남의 말은 잘 안 듣는데도 귀가 조금 얇아요. 다른 양띠에 비해서요.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똥꼬집도 세시고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양띠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아, 양띠들은 순해 보이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똥꼬집도 세시고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좀 그런 걸 조금 조심하시면 어느 해운년에라도 좀 좋은 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양띠인데요. 정말 양띠의 성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별로 또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91년 신미생입니다. 이제 31살. 이분들은 좀 상반기, 하반기가 좀 무탈하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인간 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데 인연법에 의해서 만났던 인연들이 이별수가 들어와서 좀 깨지는 형국이시고요. 결혼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결혼은 내년이나 2022년이죠. 그때 좀 지나서부터 결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9년 김희생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42살 되세요. 이분들은 금전의 수가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이동 문서운이 들어오시고요. 또 키인도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사람마다 또 타고난 이제 뭐 사주가 틀리다 보니까 뭐 기인이 들어오신 분도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인 분들이 아주 나를 많이 도와주실 기인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건데요. 신축년 한 해에는 기운이 대체적으로 다 이 김희생 분들은 다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들 중에서는 최고의 대박나는 양띠가 아니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7년 정미생입니다. 55인데요. 사업운은 좋습니다. 동업 괜찮습니다. 땅 매매 다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집은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 사는 거는 집에 운이 들어오진 않아서 이 땅 매매나 부동산 매매, 사업장 확장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집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운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고력도 있어요. 이 정미생 분들이 생각보다 남의 말은 잘 안 듣는데도 귀가 조금 얇아요. 다른 양띠에 비해서요. 그래서 인간 꼬임이 조금 꼬입니다. 파리떼 꼬이들 인간 꼬임이 좀 내년에는 많아서 인간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설수비수가 따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5년생 을미생입니다. 건강 조심, 투자 투기 조심, 재물은 느는데 빼앗길 운이 생겨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와도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양띠들 중에서 사실은 55년생에 계신 양띠분들이 제일 젊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바람기질은 또 있습니다. 집안의 이별수나 또 조금 우환이 낄 수 있으니까 이 끼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